안녕하세요. 짓꿀입니다. 혹시 조만간 냉장고 정리할 계획 있으세요? 한번 정리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아이들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면서 쉴 틈이 생겨 냉장고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식비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마음먹고 정리해봤어요. 저희는 냉장고를 열 때마다 정리를 해도 해도 도무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쾌쾌한 반찬 냄새가 묘하게 섞여 코를 찌르더라고요. 깔끔하게 냉장실을 정리하는 영상을 여러 개 찾아봤더니 저희 집 냉장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각양각색의 오래된 반찬 통들이란 걸 깨닫게 되었어요. 모양이 어떤 건 동그랗고 어떤 건 네모나니 아무리 가지런히 쌓아 정리해도 죽는 공간이 많아 냉장고를 좁게 사용하게 되고 또 투명하지 않다 보니 깨끗해 보이지 않더라고요. 유리용기로 싹 바꿔 정리하자니 손목에 무리가 갈 것 같고 가벼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자니 환경호르몬 걱정으로 쓸 수가 없었는데요.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모두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용기 없나 열심히 검색하다가 이 투명 사각 밀폐 용기를 우연히 발견해 사서 정리를 했는데요. 냉장고 안이 정말 너무 깔끔해지는 거예요. 같은 반찬을 옮겨 담아 정리했는데도 용기끼리 안정적으로 잘 쌓여 공간을 훨씬 넓게 쓸 수 있고 투명하게 내부가 다 잘 보여 관리하기도 편한 데다 무엇보다 마치 다른 냉장고처럼 안이 엄청 깔끔하게 정리되더라고요. 얼마 전 지인 모임에서 다들 냉장고 안을 보시더니 살림 잘 산다 칭찬하셔서 내심 뿌듯했어요. 본체랑 뚜껑 모두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소재로 국내에서 만들어졌고 냄새나 색이 잘 배지 않아 김치를 담아둔 후 햇볕에 내놓아 색이나 냄새 없앨 번거로움도 없고요. 무게는 또 엄청 가벼워 손목과 어깨가 약한 제가 사용하고 설거지하기 딱이더라고요. 밀폐력이 상당히 좋아 그동안 냉장고 안에서 맡아왔던 퀴퀴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냄새 문제도 해결했고요. 또 기존 실리콘이 있는 용기를 썼을 때 날카로운 칼이나 이쑤시개로 빼다 구멍을 내는 경험을 종종 했는데요. 이 용기는 이렇게 홈이 있어 도구 없이 맨손으로도 잘 뺄 수 있어 스트레스 없이 실리콘을 뺄 수 있고 향균 실리콘이어서 냄새가 잘 배지 않아요. 이렇게 기존 반찬통에서 투명 사각 밀폐 용기에 옮겨 담은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깔끔해 보이죠? 냉장고에 넣기 전 먹다 남은 소주로 구석구석 뿌려가며 마른천으로 닦아 기존 냄새를 한번 빼줬고요. 부피가 큰 과일은 종이 가방을 재활용해 신선실에 보관했어요. 선반이 하나 깨진 공간은 빨래집게를 활용해 소스를 보관해 공간을 활용했고요. 마지막으로 자석 화이트보드를 사용해 냉장고 안 채소와 과일, 식자재, 반찬류 등을 적어 붙여주면 완성!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죠? 분명 같은 내용물을 정리했는데도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퀴퀴한 냄새도 없앨 수 있어 아주 만족했어요. 오늘은 우리 집 냉장고를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버리는 공간 없이 넓게 사용하며 식자재를 관리해 식비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반찬통을 정리하는 데 사용된 코맥스 에코클리어 밀폐용기 세트는 오늘부터 시중 최저가로 단 7일 동안만 구매가 가능하니 냉장고를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. 구매 후 댓글로 인증해주시는 분들 중 10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니 댓글 이벤트도 꼭 참여해보세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